음식점이 있으면 뭐 밥을 먹든지 뭐 아니면 그 근처 술집이 있으면 뭐 뭐냐 일을 하기 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응? 어차피 인생 마지막인데 응? 한잔 하고 응? 한잔 하자 하면서 한잔 해요 하면서 응? 거사의 성공을 위하여 하면서 짠 원샷 첫 응?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 아니면 그 근처에 여관 있으면 거기서 한숨 자고 기다려 근데 그런 탓에요 그술 먹고 졸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그 골목에 그 앉아서 버러우 타다가 너무 조용히 버러우 타다가 골아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골아서 떨어지다가 근데 그 사이에 그 죽여야 될 사람은 유유하게 집에 들어가 그래서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그 의열단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김시연 열사라고 해가지고, 그, 동양 최초로 시한폭탄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한폭탄, 몇초 후에 터집니다, 뭐 이런 거. 몇분 후에 터진다, 뭐 이런 걸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요. 나중에 그 중국 감옥에서 옥사한 그 이육사 시인이요. 이 의열단의 명예 단원으로 활동하죠. 아, 차를 입고 찍은 사진이요? 그쵸. 나름의 그 조직 사진이죠. 그쵸.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양복을 입고 일종의 영정 사진인 거지. 영정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기념사진은 사진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이런 단원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었다. 이 사람이 활동한 멤버다. 이거를 나중에 조국이 해방되고 나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항상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인애국당도요. 그 의거하러 가기 전에 서약을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사진도 그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의열단이 얼마나 보안이 철저했냐면요. 의열단의 정확한 단원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가 정확한 기록이 없을 정도예요. 너무 비밀 조직이었던 탓에 그럼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근데 2010년에요. 영국의 비밀 문서가 기밀이 해제된 문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정보를 좀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 13명은 초창기 멤버였고 사진이 어떻게 남아 있었던 거지. 그 의열단 그 주축 멤버 13명인 중에 김원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김원봉은요,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해방 후에 정치 활동한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이 비밀 문서가 영국에 있었느냐 하면요, 1900년대 초반에 영국하고 일본은 1930년대까지 동맹관계였어요. 그 영일동맹 체결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까지 왔다가 일본이 있구나 해서 동맹 맺고 영국은 거문도까지만 왔다가 빠졌잖아요. 그 여수에 그 거문도 있죠. 물론 여수 본토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거문도라는 섬은. 저 오늘 할머니 제사 때문에 여수 가는데 공교롭게. 하여간 그게 있고요. 그 심지어 그 계속 단원이 2,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단원이 2,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도쿄에도요. 만일에 그 도쿄에서 그 일본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가 내복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의열단의 고문으로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가 있었어요. 단재 신채호가 1923년 1월에 조선 혁명 선언을 발표하거든요. 여기 보면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뭐 문화주의라든지 외교론이라든지 준비론이라든지 이런 입장들을 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무선 이런 걸 지지한 게 조선 혁명 선언이에요. 근데 당시 그런 배경이 나왔던 게요, 당시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고 있었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뭐냐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소득 없는 그런 외교 일관론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내분을 위해서 그런 타협주의를 배격을 했어, 신채호가. 그래서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 타도전술을 내세운 게 그래서 의열단이 생긴 거야. 근데 의열단은 이제 처음에는 그 중국 지린성에서 그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아지트를 북경으로 옮겨요. 북경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상해 지방에서 단원들을 포섭을 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데잖아요. 그래서 그 단원들이 한 수십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의열단을 고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신채호, 김구, 김규식, 뭐 김창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장기석의 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1920년 3월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을 시작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지 조선총봉독부라든지 아니면 뭐 경성일보사라든지 이런 데를 그 폭발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1920년 9월 14일 박제혁이 부산경찰서를 폭파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12월 27일에는 최수봉이 밀양경찰서를 폭파를 해요. 1921년 9월에는 김익상이 조선총독부 청사를 폭파하는 의거를 그 행위예요. 아, 물론 조선총독부는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광복 후에 그 중앙청 건물로 계속 써먹죠. 그리고 그 건물은 1990년대에 경복궁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그 철거가 됐죠. 그쵸, 단재 신채호. 근데요, 의열단은 결국 이제 활동의 한계를 느껴요. 이런 그 그냥 소규모 한두 명이서 그냥 맨날 그 폭탄 던지고 총 쏘고 막 이런 행위로는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예 군사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의열단원들의 핵심 요인들이요, 그런 군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군관학교를 들어가요. 그 중국 국민당이 세웠던 그 황포군관학교가 있어요. 황포군관학교는 그 중국이 그 신해혁명 이후 그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있던 그 군벌 세력들을 완전히 그 타도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군관 학교예요. 그 손문이 만들었고, 손문이 만든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군사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더 그런 그 발전의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유학을 선택해요. 그래서 핵심 멤버들이 이제 다 공부하러 들어간 바람에 의열단은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아요. 그리고 이 핵심 멤버들은요, 나중에 황포군관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중국 국민당 군대에서, 아, 제 유튜브에 펌프 동영상도 있어요. 제 교육 동영상도 있고 토크 동영상도 있고 펌프 동영상도 있어요. 최신 버전들도 다 해요. 그 가끔 뭐 펌프 관련 대회도 나가요. 작년에 그 아프리카 TV 그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그 퇴물 펌프 더프 그 페스티벌 있었거든요. 저 거기 16강 들어갔었어. 퇴물 대회 16강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국민당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게 돼요. 군관학교를 나왔으면 장교잖아요.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 이런 데서 참가를 하고요. 중국 군발 제압에 나중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그이 사람들이 이제 군관학교에 가서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김원봉 등의 멤버가요. 이제 1930년대 후반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해요. 그래서 그 중국 본토에서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하고 그 중일전쟁에 참전을 해요. 약상 김원봉이 그래서 이제 주축으로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 의열단에 대한 그 연구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원인 중 하나가요. 의열단의 주축 멤버 중한 명인 의열단의 단장인 약산 김원봉이 해방 이후 미군정하고 우익 세력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려요. 그러니까 그 의장단 일부로 참여를 하면서 그런 민족주의 그 민족 전선을 약간 좀 공산당의 주도를 한게좀 있어. 그래서 김원봉이 그런 우익 측의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남한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김원봉은 나중에 그 월북을 해요. 그래서 김일성하고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그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김원봉은 그 공산군으로 참전을 했겠죠. 하지만 한국 전쟁이 끝난 고위 인사였겠지. 한국 전쟁이 끝난 뒤 1958년 김원봉은 김일성 등에 의해서 숙청이 되었다고 전해져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만약에 그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열사라고 해도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들은 그 반공의식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금기시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열단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의열단 활동을 하면서 좀 이제 크게 언급을 할 사람 중에 나석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그 폭발을 시도했던 사람이죠. 원래 나석주 집안은요, 황해도 그 제령군에서 그 125년 동안 가문이 넓은 그 토지를 소유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1910년에 경술 국치가 일어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세워지고 그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석주 집안이 일제한테 땅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부농에서 소작농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석주는 농업을 때려치고 독립운동의 뜻을 굳힌 거예요. 명신학교에 다니다가 간도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요.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서 항일 공작원 활동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작원 활동하면서 군사 자금을 좀 모았나 봐. 그래서 3.1운동 시기에 임시정부에 딱 군사 자금을 송금하기도 해요. 근데 되게 나석주가 얼마나 그 경력이 화려했냐면 평산 이런 데서 주재소에 일본 경찰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어. 막 그런 우리나라 그 북쪽 지방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군자금 모그 요인들 암살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돈도 좀 많이 획득을 했겠죠. 득템을 하면서 그 군자금들을 득템해서 임시정부에 보내. 상당히 실적이 있는 요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석주를 잡기 위한 그 군병력이 늘어난 브레곤 한계가 20이에요. 브레곤 한계는 20이고 S 한계는 18이에요. 나석주를 이제 너무 이제
큰 요인이 돼버리니까 군병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나석준은 그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경비원으로 일해요. 경비원으로 일한 이유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아, 12레벨. 초창기 때는 12짜리가 약간 보스곡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려운 축에도 못 끼는 레벨이에요. 모르겠어. 저는 원래 그리고 약간 그런 그 머리 그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좀 게임도 잘 익혀요. 게임도 연습하면 잘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저는 그때부터 펌프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나석주가 그 다음에 이제 김창숙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 이제 폭파인물 이런 걸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파인물을 부여를 받고 한반도 입국을요 중국 사람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요. 약간 딱이 얼굴만 봐도 약간 얼굴 살이 좀 통통하잖아요. 약간 중국 사람처럼 뭔가 좀 약간 생긴 좀 닮은 것 같아. 약간 그 시대에 약간 인상이 좀 그랬을 수도 있어. 자,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들어와서 차이나타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건 중국인 행세를 해요. 행세를 하다가 이제 의거일이 1926년 12월 28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권총을 신문지로 포장을 한 다음에 겨드랑이에 끼고 품속에는 이제 폭탄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명동으로 가요. 지금도 그 우리나라 그 명동에 가면요, 명동이 그 은행 본점들이 많아요. 그 국민은행 본점도 명동에 있고, 그 우리은행 본점은 저기 남산 3호터널 쪽으로 좀 약간 내려가면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하여간 각종 은행 본점들, 그리고 한국은행도 그 뭐냐, 그 남대문 시장에서 조금 그 올라가면 있죠. 그 신한은행 본점도 그 남대문 시장 쪽에 있고, 한국은행 옆에 있죠, 신한은행. 그 숭례문 앞에. 하여간 그런 것처럼 그 숭례문에서 그 명동 그 일대가 지금도 그래서 은행 본점들이 많아요. 한국은행이 거기 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경성지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경성지사가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지사가 그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KB 하나은행 있잖아요. KB 하나은행 본점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경성지사 그 있던 그 위치예요. 하나은행 본점이. 그런 역사적 유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명동성당 그 옆에도 그 은행회관이 있거든요. 진짜 다 거기 몰려 있어요. 그 명동에. 그 농협 본점도 그 명동에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우리은행의 그 옛날 본점은 그 우리은행 그 종로 지점이 있잖아요. 그 광교에. 거기가 옛날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옛날에 뭐 다른 은행 그 은행 이름이 있었는데 그 본점이 그 현재 우리은행 그 종로 지점이에요. 그 광교에 있는. 지금은 본사 이전했지만. 그리고 IBK 기업은행 본점은 제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IBK 건물이 그 단국대학교 한남 캠퍼스 그 서관 건물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 그 건물이 IBK 건데 하여간 뭐 그런 이력이 있어요. 뭐 제가 단국대 출신이라 그 IBK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하여간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지사 그 로비를 잘 살짝 들어가요. 그 다음에 페인트 모션을 해요. 그길 건너 있는 조선식산은행으로 가요. 근데 이 조선식산은행은요, 현재 네, 한남동에 조선식산은행은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롯데백화점 본점 자리예요.
롯데백화점 본점 조선식산은행이 있던 자리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12월 28일. 원래 연말에 은행이 좀 많이 바쁘잖아요. 연말에 그 옛날엔 그 명절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연말에는요, 그 해에 있던 빚을 그런 청산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식산은행에서 은행원들 뒤에다가 폭탄을 딱 던졌는데 그 폭탄이 안 터져요. 폭탄이 터지진 않지만 아니 이게 웬 불발탄이냐 하면서 사람들 시선을 그쪽으로 끌어놓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나석조는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다시 가요. 그리고 신문지에 숨겨놨던 그 권총을 꺼내서 1층 경비원들을 빵야빵야빵야해서 죽여놓고 2층 사무실을 투어를 해요. 2층 사무실을 막 그런 한 바퀴 돌면서 각종 직원들을 다 쏴서 죽여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폭탄도 안 터진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잽싸게 건물에 나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을지로를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을지로에서 일본 경찰이라고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결국 이제 더 이상 도망가기 힘든 상황이 됐어. 체력이 딸려. 그래서 이제 체력이 바닥나면서 전봇대에 기대서 이제 가슴으로 총을 겨누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 보통 원래 의거하는 사람들은 그 죽을 각오라고 하기 때문에요. 원래는 자기가 그 자폭을 하는 폭탄도 하나를 갖고 다니는데 그 폭탄까지 다 써버린 거야. 자폭용 폭탄도 있는데 그 약간 그런 것까지 다 쓰고 나서 이제 가슴에 총을 쏴요.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당장 죽진 않았어요. 숨이 좀그 끊어지진 않은 상태여 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을지로에 있었으면 보통 그 을지로 이가 쪽이에요. 근처에 지금도 그 백병원이 있잖아요. 현재는 그 서울 백병원이 그 인제대학교에서 그 관리하는 그 병원인데 지금도 백병원이 그 장소에 있어요. 명동에. 그 을지로 쪽에. 물론 그 백병원이 그 유명한 그 장소예요. 그 심영이 고자된 장소. 그 심영이 고자돼 가지고 병원으로 후송 온 장소예요. 그 백병원으로 갔는데 당시 고등계 형사였던 미화 형사의 신문을 받아요. 그 미화 형사 그 야인시대에도 나오죠.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물론 그 김독강하고 그 김두한하고 그 관계는 좀 꾸몄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등계 형사였던 거 맞아요. 그 미화 형사는 그 야인시대 아니 나도 이 사람이 이때 있었나? 아, 생각해보니까 야인시대를 제가 중학생 때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아, 유튜브 구독 감사해요. 유튜브 구독 알림 이런 거, 저 아프리카 도우미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야 되겠다. 어쨌든, 저 중학교 3학년 때그 야인시대를 했었어요. 저 2002년 월드컵 때 중3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화의 신문을 봤던 중에 나석주다 신원을 밝혀요. 어차피 죽을 때였거든. 88년생이면 그 클레이튼 커쇼하고 동갑이네요. 클레이튼 커쇼 오늘 월드 시리즈 선발 등판하는데. 어차피 나석주는 중국인으로 이장해서 입국을 했는데 어차피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냥 자기 신분 밝힌 거야. 그리고 숨이 닿아서 그렇죠. 클레이튼 커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그 에이스 있는데 아 야구는 안 보시는구나. 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그 에이스 있어요. 포스트 시즌 때 유독 약했다는 그 투수. 해가 있어요. 그 다저스가 마지막 우승했던 연도가 88년도예요. 아 e스포츠?
어쨌든 그 미화 형사 참 추억의 인물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얘기할 사람 한인의 국산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드디어 한인의 국산이 나와요. 김창수가 김구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조직한 단체죠. 그 배고인 사건 때 이름을 바꿔요. 김구로. 원래 김창수라는 이름이었는데. 자, 한인의 국단. 이봉창 의사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증명 사진을 많이 찍어요. 증명 차원에서 폭탄 들고 인증샷을 찍어요. 그 의거를 했다 하고 인증샷 문화가 이때 발달을 한 거예요. 한인의 국단은 1931년에 조직이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주도를 해요. 당연히 한인의 국단장은 김구예요. 자, 1920년대 임시정부가 사실 좀 부패했어요. 일본이 좀 약간 그 견제를 들어간 것도 있고, 자금 사정이 또안 좋아졌고, 당시에 그 미국 정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임시정부 시절에서도 그 대통령을 지낸 적이 있어요. 대통령제가 있었어,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주석제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 제도가 그때그때 바뀌어요, 임시정부는. 그래서 대통령제를 그 시행할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뭐냐, 대한민국 이승만 그전 대통령, 아, 네, 팔로우 감사해요. 그 미국 정부에 위임 통치를 청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그 각종 횡령 논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에서는 그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까지 간 대통령은 박근혜 씨한 명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을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역사까지 따지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에 탄핵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시기에 독립노선을 둘러싸고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끼리 막 싸우고 좀 임시정부가 좀그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때 침체에 빠진, 네, 철도님 어서 오세요. 이때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한중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해요. 공교롭게 1931년에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생을 해요. 만주사변이 발생하면서 중국 국민당하고의 그런 관계가 좀 좋아질 기회를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의열단이 한때 하다가 중단이 됐던 뭐 요인의 암살,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이런 걸 목적으로 비밀 공작을 수행할 단체가 다시금 생겨요. 임시정부의 주도하에. 그래서 임시정부는 백범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요. 그래서 1931년 10월 김구를 단장으로 하는 한인애국단이 결성이 되죠. 한인의 국단. 혁명 그 기치는요, 한 사람을 죽여서 만 명을 살린다. 약간 이런 게그 근본이야. 그래서 당연히 한인의 국단의 1순위 타겟은 일본 천황이었어요. 덴노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천황은 한자 용어고, 한자어고, 일본어로는 덴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 천황을 죽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요 사진에 있는 이봉창 의사를 도쿄로 보내요. 그래서 1931년 12월 파견했고, 1932년 1월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한테 이 수류탄을 던졌지만 실패하죠. 이따가 좀 다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 행위로
아기가, 벌써 아기가 있어요? 결혼 빨리 하셨구나. 전 아직 결혼은커녕 애인도 없는데 데이트메이트까지만 있지. 그렇구나. 아,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네, 자주 오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일본이 그 이봉창 의사의 의거에 대한 보복 행위로 상해 사변을 일으켜요. 상해 사변을 일으켜서 상해에서 일본 그 시와 시대에 그 시와 그 왕의 그 뭐냐 그 탄생을 기념을 해가지고 상해에서 예병식을 거예요. 여기서 윤봉길이 그 유명한 폭탄을 툭 던져. 이따가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의거로 인해서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받게 돼요. 근데 한일애국당은 그 이후로도 조선총독 암살 뭐 이런 걸다 계획을 했지만 연이은 활동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계수위를 높이고 그 윤봉길 재판 과정에서 김구가 성명을 발표해요. 이봉창과 윤봉길은 나 김구가 시켜서 폭탄을 던졌노라. 그래서 일본 측은 임시정부 관련 인물을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폭탄을 던진 날 이제 상해 그다음 폭탄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그 경찰들이 경계를 좀 강화를 했겠죠. 그래서 그날 윤봉길이 그 폭탄을 터뜨린 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상해에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잡혀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돼요. 그날 체포돼요, 안창호 선생은. 그리고 임시정부도 상해를 떠나서 항주로 정부를 옮겨야 했죠. 그리고 1937년 결국 중일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사실상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중단이 됐고, 김구 역시 뭐 요인의 암살 등의 단발적인 투쟁보다 군대의 양성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원들을 그 중국 국민당 군사 간부학교에 보내는 등 광복군 창설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자,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봉창 의사. 이봉창 의사는 1900년 8월 10일 태어나서 용산 출신이에요. 용산역 영무원으로도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 가서 오사카 가서 일본인의 양자가 되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쪼센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됐고, 히로히토 천황의 즉위식 당시에 유치장이 며칠 동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봉창은 히로히토를 죽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후, 그래서 진짜 근데 사실 그 유치장에 그 며칠 그 갇힌 것도요, 이봉창은요 사실 나는 일본의 그 유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그 뭐냐 나는 진짜 천황이 누군지 궁금해. 그래서 진짜로 갔는데 진짜 그 뭐냐 순수하게 보고 싶어서 그 즉위식에 참석하라고 간 건데 일본 경찰이 수색하는 도중에 한글이 쓰인 편지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흘에 동안 그 유치장이 그 연행이 된 거예요. 물론 그 편지에 뭐 그렇게 뭐별 내용이 뭐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조선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동안 회의감을 느꼈고 그래서 나 언젠가 천황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도쿄 그 길거리에서 일본 천황을 봤는데 가슴이 일렁이고 피가 솟구쳐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1930년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을 만나서 임시정부를 알게 됐고 상해로 가요. 근데 문제는 이봉창 의사는 일본말을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밀정으로 의심을 받아요.
아니 일본 총영사관의 그 경찰까지 이봉창 의사의 그 지인이었으니까 뭐할말다 했을 정도. 심지어 이 한인애국단 이거 그 뭐냐 한인애국단 그 가입 인증샷 그 찍고 나서 그 이제 폭탄 던지러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탈 때도 진짜 그 일본 사람 그 지인이 그 뭐냐 상해 그 부두까지 가가지고 일본 경찰이 일본 가신다고요? 잘 갔다 오세요. 안녕.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진심을 아는 사람은 김구밖에 없어. 그래서 이봉창은 진짜 자기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진짜 막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소고기에 넘어갈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왜 어찌 일본 천황을 처단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돼. 그래서 1931년 1월 12월 23일에 정식으로 한인애국단에 가입했고요.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 김구가 막 약간 좀 슬퍼하는 표정을 보니까 이봉창은 저는 영화는 쾌락을 영위하기에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슬퍼하지 마시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일단 도쿄로 갔다가 다시 가와자키를 갔다가 다시 그 도쿄로 가는 등 일본 경찰의 감시를 또 피해요. 자, 그리고 도쿄에서 히로히토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지만 불행히도 마차가 너무 여러 대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게 여러 대가 있었고 어느 마차가 천황이 탄 차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차 타고 갈 때도요. 그 대통령이 그차 뚜껑을 열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한 이렇게 지금의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안녕 안녕 그 이런 것처럼 그 그렇게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한그 어느 게 대통령 찬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 유사시에 대비해서 주변에 그 같은 차 여러 대를 붙여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폭탄 하나는 다른 마차를 터뜨리고 이제 마차를 끌던 말하고 그 말에 탔던 근위병이 다쳤다 그래요. 근데 그 다쳤던 그 말은요, 나중에 그 폭탄을 몸빵을 했다는 공로로 포상으로 당근 한 박스를 받아요. 포상으로 당근 한 박스 받아. 어쨌든. 근데 처음에 경찰은요, 이봉창 의사가 던진 줄을 모르고 그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구타한 거예요. 근데 이봉창 의사 속으로, 아니, 내가 터트렸는데 왜 어문 사람이 맞냐 하면서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했소이다. 내가 했으니까 정중하게 그 데려다 달라. 응? 품위 있게 가겠다. 내 발로 내가 간다. 해가지고 자수를 해요. 그래서 1930년 9월 16일 도쿄 대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그리고 9월 30일 사형 선고 그리고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 자, 그 윤봉길 의사 이제 윤봉길로 가야죠. 윤봉길 의사의 인증샷이에요. 예산 출생이고 현재도 그 예산에서요 매헌 윤봉길 월지내라는 이름으로 농촌 체험마을사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윤봉길 문화축제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정부를 가기 위해서 중국에 일단 간 다음에 일본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임시정부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이봉창 의사 같은 일을 써주세요. 그러던 중에 일본이 그 상해사변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때 일본군도 피해가 커요. 대대장도 연행되고 그 중국의 그 포로로 잡히는 등 일본의 그 왕이었던 쇼와의 탄신 기념 행사에서 이때 전승 기념 행사를 같이 열어요. 근데 사실 이 전날에 백정기 의사도 기획을 했었는데 원래 구파 쪽이에요, 백정기 의사는.
근데 입장권을 얻지 못해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약간 일본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기념식장에 물통하고 도시락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해요. 이에 준비한 게 바로 요 도시락 모양과 수통 모양의 폭탄이에요. 이게 실제로 도시락 세트처럼 생겼지만 폭탄이었어요. 도시락이 실제로 막 김치 냄새도 나. 이봉창의 일거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일본군은, 그래서 이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한 특수폭탄을 준비해요. 수통폭탄이 투척용, 도시락폭탄이 자폭용이었어요. 이렇게 폭탄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데, 실제로 갖고 간 폭탄은 이거예요. 그렇구요. 그런 자폭용. 그래서 홍국원에서 일본 국민 관료들을 싹다 날려버리죠. 근데 문제는 자폭용으로 준비했던 도시락 폭탄 차마 터지지 못하고, 그래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윤봉길은 1932년 12월 19일 총살해당해요. 그리고 둘다 이제 이봉창하고 윤봉길은 둘다 일본에 있었다가 1946년 박열의 그 일본에 있던 그 제1교포 박열에 의해서 수습이 되고 그 대한민국으로 유해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효창공원에 묻히게 돼요. 현재 그 324그 묘가 있죠. 윤봉길의 의거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 현재 윤봉길 기념관은 양재 시민의 숲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도로 이름은 매헌로예요. 그리고 그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 역은 그 현재 부역명이 매헌이에요. 원래 역 이름이 매헌, 그리고 부역명이 양재 시민의 숲이었는데, 매헌이라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역 이름을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부르고 부역명을 매헌이라고 한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윤봉길 회사 의거는 이렇게 당시 공원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됐고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백정기 의사 부안 출생이고요. 정읍으로 이제 정읍 출신이 정읍으로 이사해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일본 군사 시절 파괴 이런 거 활동을 전문을 하다가 1924년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도쿄에 갔으나 실패하고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설립 이런 거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박열하고도 아는 사이인 거야. 박열하고도 아는 사이죠. 그리고 중국 상해를 가가지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을 해요.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그리고 4월 28일 그 상해에서 백정기 의사도 전날 시도를 했는데 입장권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요. 1933년 3월에 상해 홍구에서 중국 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여기서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의거가 사전에 누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나가사키로 이송돼서 백정기하고 원심창은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이강호는 15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강호는 광복후에 석방이 되고 백정기는 이사야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에 옥사예요. 그 가네코 후미코처럼. 아그
영화 박열에서 그 가네코 후미코 그 방문자 그 역할 맡았던 그 배우 이쁘던데. 그래서 1946년에요. 박열, 이강훈 등 아나키스트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3.24 국민장 봉장위원회 이런 걸 발족을 해요. 아, 물론 아나키스트계의 독립운동가들만 한게 아니고 그 일본에 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발족을 해요.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의 유골이 이때 1946년에 그 박열 열사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다 회수가 돼요. 그래서 그 영화 박열이 개봉을 한 거죠. 7월 6일에 국민장이 시행이 되고 그 효창공원 3.24 묘역에 현재 백범 김구의 묘소가 있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의 묘소가 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허묘가 있어요. 효창공원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이봉창하고 윤봉길 의사는 1962년 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백정기 같은 경우는 정읍의 기념관에 있어요. 윤봉길 의사는 예산은 있는 게 아니고 양재시민의 숲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그런 그 매역 그 항일 의거 투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할머니 제사 때문에 그 여수를 가야 돼요. 그 여수를 가야 돼가지고 오늘 뭐 노래도 못 틀고 끝나겠는데 오늘 여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방송을 조금 일찍 끄고 오늘 그 뭐냐 뭐냐 그 제가 이제 여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터미널에서 뭐 모바일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터미널에서 모바일 방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터미널에서 그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그 아니면 이제 여수 가서 잠깐 모바일 방송할 수도 있어요. 오늘 잠깐 여수 가서 방송할 수도 있고 근데 여수 가서 밤차로 서울에 올 거예요. 그래서 밤차로 제가 서울에 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는 제가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방송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에 그 뭐냐 강남으로 좀 가서 좀 약간 그차 시간 좀 대기 좀 하고 있다가 그래서 방송 잠깐 켰다가 거기서 그 집에 갈 수도 있어요. 하여간 제가 여수 갔다 오는 동안 중간중간에 모바일 방송을 일단 켤 생각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목요일에 제가 또 서울에 아 원래는 제가 목요일이죠. 어차피 저녁에 판교로 가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그냥 아예 여수에서 그 성남행 시외버스를 타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그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따가 여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정상적으로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방송 때 만나요. 만약에 오늘 제가 방송을 할 여건이 되면요. 제가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수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수 시내에서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좀 낮에 좀 일찍 도착하면 낮에 일찍 도착하면 일단 그거 할 거예요. 낮에 좀 일찍 도착하면 그 모바일로 방송 켤 거니까 일단 뭐 대기 타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다음 방송 때 만나요. 그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주제 빅골 광주 지태 지리지
기대하세요. 자, 다음 방송 때 봐요. 안녕.